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오늘장 5%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9위에 카카오도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8위에 IA는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에 납품하는 전기차용 전력 모듈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에 20%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7위에 SK이닉스도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6위에 사이버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현재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5위는 지니뮤직, 4위는 셀마 테라피틱스, 3위는 푸른 저축은행, 2위는 대우건설, 1위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이면서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간 한 약 34%가량 급등했는데요.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 음원 계약을 맺고 있고 또 오는 18일에는 이 K-POP 아이돌 그룹이죠. SF9의 실감 음악 콘텐츠 SF9 V 앨범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는 3%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니뮤직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지니뮤직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니뮤직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뮤직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본 차트에서 피뢰침 보이나요? 무지막지하게 윗꼬리 감고 내려오는 거임. 아이고, 이걸 왜 오늘 들어온 거야? 음봉전환, 설거지에 제대로들 당하셨습니다. 있던 물량 6,100원에 올 매도 완료. 다시 매수하게 5,500원까지 얼른 내려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피뢰침 보이나요? 라고 하시면서 윗꼬리를 감고 내려오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잘 보입니다. 지금 피뢰침이. 이거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도 윗꼬리가 많이 달렸어요. 네.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좋은 신호는 원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니까. 근데 이걸 반대로 이용하면 언제든지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단기 매매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니뮤직은 앞으로도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릴 수 있으니까 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의견을 드린 것은 네, 메타버스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네, 웬만해서 스탑 의견 드리기 쉽지 않아요. 지금 막 시작된 테마이기 때문에 뭐 눌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보이그룹과 지니뮤직이 협업해서 가상현실 앨범을 제작한다라는 거죠. 3D 기술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메타버스죠. 그래서 가상과 현실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다면 역시 엔터주들이 꾸준하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를 잡자면 일단은 내 윗꼬리로 멈췄던 6,500원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한 6,500원 정도까지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이 돌파되면 그때 가서는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더 갈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 난리죠. 또 간밤 미국에서는 메타버스 대표 기업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고 54% 급등을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전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의 목표가를 6,500원 잡아드렸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또 다음 라인 때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다음 게시글이 아니라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있던 물량을 6,100원에 모두 매도를 완료하 하신 분이 다시 매수하게 5,500원까지 얼른 내려와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또 전문가님이 고를 드셨기 때문에 아 그럼 신규 매수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느 라인대에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5,900원 이하 현재가 이하 정도에서도 한번 해볼만하다 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오늘 이미 윗꼬리가 또 달렸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너무 밑에서 또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면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이하 정도로는 한번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로도 매력이 있고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겠다. 현재가 이하 부근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셀마테라 뷰틱스입니다. 이 종목이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위탁 생산 관련해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금 이 시각에는 15%가량 급등하면서 9,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는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셀마 테라피틱스는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마 테라피틱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오후에 9,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이제부터 하락 시작, 매도만이 살 길이야. 매집 물량 부족한가 보다. 매집 때문에 흔드는 중이다. 곧 상한가 들어설 거다. 절대 털리면 안 된다. 쉽게 털릴 심야개미가 아닙니다. 15,000원까지만 기다렸다가 나갈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오늘 오후에 9,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일단 상승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기술적으로 흐름이 안 좋아요. 갭상승을 하고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네. 매물에 대한 소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접근을 염두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 의견을 드린 것은 이제는 그 백신을 개발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생산하는 것, 이게 이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개발만에서는 소용이 없죠. 생산,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국내 위탁 생산 MOU가 체결이 됐죠. 한국이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생산 관련된 MOU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고점이 만원 돌파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위치는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갭으로 뜨고 윗꼬리가 달리면 이 갭으로 뜬 빈 공간,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8,000원 초반대에서 8,500원 이 정도를 한번 메우고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 이 갭을 메운다면 그때 가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선 갭을 띄운 종목들은 보통 갭 메우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체크를 하셔라 말씀을 드렸고, 요즘 뭐 위탁 생산 관련주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죠. 이제 생산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를 외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게시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마테라피틱스는 다음 게시글은 매진 물량이 부족한가 보다, 곧 상한가가 들어설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뭐 갭만 충분히 메운다면 상한가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어요. 매집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발생했던 시기가 작년 말 정도고 그다음부터는 거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매집을 하고 뭐 일부러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급등했는데 매물 소화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일단 조정 이후에 재반등의 무게를 둔다. 네,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마 테라퓨틱스 어쨌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푸른저축은행입니다. 푸른저축은행 이 시각에 10%가량 급등하면서 18,150원 지나가고 있고요. 뭐 5거래일, 4거래일 연속 지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이 사회이사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세를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 일까요? 네, 푸른저축은행은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혹시 19,000원대 기름이라도 발라놨나요? 안착을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네. 급등 테마주에서 뭘 그렇게 크게 바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적당히 먹고 빼라. 위험해. 이건 뭐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18,000, 19,000원 사이 오락가락. 마무리가 어떠려나?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도록 할게요. 19,000원대 기름이라도 발라놨냐, 왜 이렇게 미끄러지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축은행이라서 뭐 금리 상승 뭐 수혜 이런 테마로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윤 전 총장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주다 보니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차피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면 고를 드리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스탑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네. 제가 잘 몰라도 웬만하면 스탑이긴 드린다. 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기 구간이고 불확실성이 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탑 의견이고, 어차피 정치 테마주라는 흐름 자체가 완전히 랜덤이에요. 그래서 관련 인물의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이 종목이 또 급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미 급등이 많이 나왔죠. 9,000원에서 18,000원이면 2배 올랐습니다. 그것도 4일 만에 2배가 올랐어요. 언제든지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 아마 대부분 수익 중이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상승 추세는 안 끝났기 때문에 당장은 보유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탈가를 잡아드리면 17,400원, 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10분 봉상 오늘 저가를 기록한 가격인데요. 요 17,400원을 깨면 한번 훅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을 지키는지, 지킨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보시고, 네,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투기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시장에서는 윤 전 총장 관련주 찾기에 굉장히 분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아까 관련주들을 보니까 오르는 종목도 있고 또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워낙에 지금 테마주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17,400원 라인대를 잘 설정을 하시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구간대 대응을 잘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올라가실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매각 재추진 소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는 3.4% 올라가면서 5,78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용하던 종목에 피뢰침이 떴다면 먹기 싫으면 나가고 먹고 싶으면 지금 사더라. 지금 당장 매각되냐 마냐를 보지 마세요. 적정 주가가 8,500원 이상이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매각한다고 해서 6,300원에 만주 담았는데 다시 제안받은 적이 없다니 그냥 손절이 답이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적정 주가가 8,500원 이상이라는 것만 생각하세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런가요, 전문가님? 글쎄요. 왜 어떤 근거로 이제 그런 게시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정 주가, 지금이 이제 적정 주가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고를 드린 이유는, 매각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슈예요. 그리고 한 번에 소멸이 딱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KDB 인베스트먼트에서 매각을 진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1차적으로 소멸된 건 맞는데, 또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언제든지 매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을 보면 경쟁 계약 아니고 임의 계약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각을 해도 우리가 경쟁시켜서 매각을 하는 것이지 대상을 지정해서 매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경쟁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우건설 같은 거는 충분히 흥행할 수 있어요. 지금 국내 주택시장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기대감이 높고, 해외 수주 쪽은 지금 완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은데 대우건설은 어쨌든 국내 주택 비중이 높은 건설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매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국내 주택시장이 뭐 나쁘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고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게시글은요. 손절이 답이냐? 매각한다고 해서 6,300원에 만주를 담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사실 뭐 건설주가 연초까지 한동안 잘 달리다가 오히려 이사 대책이 나오면서 더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시장 기대 못 미친다라는 평가와 함께 건설주, 네, 요즘 다시 또 조금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그래서 건설주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중립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대우건설은 재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가를 뭐 굳이 잡자면 한 6,500원 오늘 고가 부근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매각 관련된 이슈는 지금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 좀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목표가 일단 6,500원 정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목표가는 6,500원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곧바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했죠. 지금 이 시각에 20%가량 급등하면서 14,8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스탑 의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 무궁무진해 1년 안에 20배는 뛸 종목이다. 작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보면 무방할 듯 15,300원에 딱 3억 8천만 원 넣었습니다. 제발 상한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조금만 수익 내고 빠질게요. 12,700원에 입성한 주주입니다. 딱히 바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첫날은 30% 가져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와, 두 번째 게시글 3억 8천만 원을 넣으셨대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공모주는 상장됐을 때 그냥 파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어쨌든 공모가 대비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 좀 될 수 있고요. 이게 공모를 시작하고 시가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따상이다 뭐다 이런 말 많잖아요. 보통 공모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출발하는데 이건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공모주가 필승 전략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 자체는 좋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전문 제약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 부분은 뭐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모가 12,400원 대비해서는 어쨌든 20% 이상 높은 주가라는 점, 그리고 오늘 바로 이제 또 상한가까지 갔으면 모르는데 지금 윗꼬리에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연속 상승을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뭐 강하게 상한가로 직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연속 상승에 대한 우려는 좀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조목들을 확인하셨고요. 곧바로 전문가 관심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KTNG 네, 가지고 네. 왔습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엄청 좋아요. 작년에 매출 5조 원 돌파하면서 최대 실적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역을 꾸준하게 확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도 충분히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악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년 연속 배당금이 늘어납니다. 작년 배당금은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말은 주주환원 정책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풍부한 모멘텀들 염두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위치도 좋습니다. 주가가 꾸준하게 내려간 이후에 저점을 찍고 딱 반전을 시도하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턴하는 추세입니다. 21 이평선 위로 안착했고요. 61 이평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8만 800원인데요. 네,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매력 있다고 보고요. 하반기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 뭐 내년까지일 수도 있겠죠. 좀 길게 보시는 가정에서 8만 6천 원 목표가, 손절가는 7만 7천 원 네,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KTNG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